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58페이지 5번에 뭐 나와요? 환매. 그 다음 161페이지 6번에 뭐 나와요? 신탁. 자, 신탁은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신탁. 그 다음에 여러분 164페이지 8번에 뭐 나와요? 위정 나오지요. 요 세 개를 일단 한번 볼게요.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자, 환매부터 한번 볼게요. 환매부터. 자, 환매 한번 봅시다. 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자, 1억을 빌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빌립니다. 자, 이렇게 빌렸을 때 있잖아요. 보통은 어른 갑의 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하겠어요? 저당권 등기 하겠죠. 저당권 등기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잃어버려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자, 그런데 이 갑이 좀 신용도가 약해요. 신용도가 약하니까, 자, 을이 뭐라 하냐면은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너 건물을 나한테 넘기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이 매도인 되고요, 요 사람이 매수인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 명의로 무슨 넘기 된다? 소유권 이전 넘기 됐어요. 이렇게 건물 넘겼습니다. 넘기고 난 뒤에, 자, 너가 돈을 갚을 때 다시 사가. 이게 환매입니다. 자, 환매는 뜻이 뭐다? 이러지 않으면 돼요. 다시 산다, 도로 산다. 자, 환매는 뜻이 뭐다? 다시 산다, 도로 산다. 이게 뭐라고? 환매입니다. 자, 환매 뜻이 뭐? 다시 산다, 도로 산다예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넘겼죠? 넘겼습니다. 자, 해놓고요. 자, 잘 들어봐요. 갑하고 을 둘 사이에 있죠? 둘 사이에 환매, 특약,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매매 대금이 1억입니다. 1억이고 매매 비용이 한 3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환매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합시다. 여러분 환매 기간 한번 정하면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환매 기간 5년 초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동산은 5년 초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환매 기간 100년 익하면 환매하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여튼 5년 초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환매 특약 계약했지요. 자, 그래 놓고 자, 등기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에 자, 1번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2번에 이제 을 명의로 넘어갔지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자, 생각해 봅시다. 몇 년 뒤에, 3년 뒤에, 을한테 얼마를 갚으면, 1억 500을 갚으면 도로 사올 수 있죠. 정말 이해돼요? 그 환매는 뭡니까?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해요. 그리고 을을 믿으면요, 계약서대로 3년 뒤에 돈을 갚고 도로 사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봐요. 을이 뭡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잖아. 등기되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어떻게 돼요? 병한테 팔아버려요. 병한테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봐요.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1억 300을 갖고 도로 사오려고 하니까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가 있죠. 병한테 사오려고 하니까 병은 뭐라고 얘기하냐, 잘 들어봐요. 병은 저 중개사 공부를 한 3년 하다 떨어지는 분인데, 좀 뭐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고, 갑하고 을 너 둘 사이에는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미치는 채권 계약이므로, 병이 갑한테 물어요.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물어요. 그럼 갑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긴다 해요. 그러면 갑이 도로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봐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그때 등기 원인은 있지요. 등기 원인은 환매
특약부 매매고 했지요. 매매고, 자, 여기에서 2의 1 환매 특약 등기를 해요. 특약 등기를 하고 등기 원인은 특약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죠. 자, 이래놓고요. 자, 물어볼게요.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을하고 등기되어 있잖아요. 팔 수 있어요. 자, 3번.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병은 환매를 알고 들었죠. 자, 뭘 알고 들었다? 환매를 알고 들었어요. 그럼 봐요. 나중에 몇 년 뒤에,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1억 300을 가지고 도로 사오려고 하는데, 을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지요. 그러면 요 등기 때문에 병한테 뭐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한테 도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까는 등기 없을 때는 못 사오잖아요. 요 등기 때문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한테 뭐라고 도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정리합시다. 환매는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대항요건 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여기서 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되고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하고 반대예요. 매도인이 권리자고 매수인이 뭐라고?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환매 특약 등기 있지요.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럼 여기 8월 10일이면 요것도 며칠이다? 8월 10일이에요. 자,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로 해요. 자, 동시에 뭐로 한다? 별개의 무슨 정보로 한다? 신청 정보로 합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요, 29조 2항,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각하돼요. 아닌 때로 각하되고, 자, 각하되고, 또 요거 한번 봐요. 자, 요거 한번 봐요. 여기 지금 주등기지요. 소유권 이전은. 환매는 부기등기지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주가 각하되면 부기등기는 뭐예요? 각하예요. 근데 부기등기 각하된다 해서 중요하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 생각해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암살범이 총을 딱 쐈어요. 자, 경호원이 죽잖아요. 대통령은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리지. 근데 대통령이 죽으면 경호원은 다 잘립니다. 정말 이해돼요? 주가 각하되면 부는 각하고 부가 각하된다 해서 중요하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받고. 그 다음에 환매권자는 반드시요. 갑이어야 돼요. 갑이 환매권자가 돼야 돼요. 갑이 환매권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들어서와야 된다? 갑이 들어서와야 됩니다. 갑이 들어서와야 되고. 자, 그리고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를 했지요. 또 환매특약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 증명은 안 넣어요. 안 넣고.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 사람이 지금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면 이게 을이 뭡니까? 청산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환매권을 친한 친구한테 이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2에 1에 1 환매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할 수 있고, 또 2에 1에 2 환매권 변경 등기도 가능해요. 그러면 요거는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환매권 이전과 환매권 변경은 무슨 등기에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에 무슨 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예요. 다만 요거 환매권 변경할 때 요거는 못합니다. 환매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연장을 위한 변경은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책 다 받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디로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한번 봐요. D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D페이지에 4번에 보면, 제일 밑에 4번 한번 봐요. 4번에 보면 환매권 무슨 등기 나와요? 말초 등기 나오지요. 4번에 1번 보면 환매권 행사 나오지요. 그 다음 2번 한번 봐요. 옆 페이지 2번.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기 말초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요거 두 개를 볼게요. 잘 들어요. 좀 까다로워요. 자, 자, 봅시다. 첫 번째,
환매권 행사입니다. 행사란 말은 실행이에요. 실행. 도로 사오는 겁니다. 자, 행사란 말은 뭐라고? 도로 사오는 거예요. 자, 도로 사오는 건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도로 사오는데. 자, 행사 도로 사오는 거예요. 자, 도로 사올 때 있죠. 이런 물어볼게요. 이전 등기로 해요? 말소 등기로 해요? 도로 사올 때.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환매권 도로 사온다 했죠. 자, 내가 이분의 집을 샀어요. 이분의 집을 사면은 이전 등기 한다 해요? 말소 등기 한다 해요? 이전 등기잖아. 말소 등기 하면 내 거 없잖아요. 이분에서 나한테 이전해야 되잖아. 환매권도 결국 뜻이 뭡니까? 다시 산다 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럼 이전이다, 말소다? 이전입니다, 이전. 자,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 감명의로 무슨 등기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되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자, 3번.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지요. 자, 이렇게 사왔으면 이 환매 특약등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첫 번째,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예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환매 특약 등기 후입니다. 특약 등기 후에 소유권에 관한 감유나 가처분, 가처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입니다. 말소는 공동신청 말소예요. 자, 무슨 신청 말소? 공동신청 말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지금 봐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빌리면서요, 내 건물을 갑이 을한테 넘겼죠. 내가 넘길 때는 어떤 건물을 넘겼어요? 깨끗한 건물을 넘겼어요. 자, 무슨 건물을? 깨끗한 건물을 넘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봐요. 3번, 을의 채권자가 여기 A가 감유를 해놓던지, 4번 B가 가처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저당권 하든지, D가 1번 C가 저당권 하든지, 2번 D가 전세권 했어요. 자, 제가 요렇게 넘길 때는 뭡니까? 요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나중에 내가 도로 사올 때 있죠. 갑이 도로 사올 때, 이렇게 도로 사올 때 이걸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깨끗하게 넘겼는데 도로 사올 때는 뭡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뭐를 알고 들어왔어요? 환매가 되는 걸 알고 들어왔잖아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때는 뭡니까? 요 갑하고 A, B, C, D가 무슨 신청말소다? 공동신청말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돈을 빌릴 때, 내 건물 넘길 때는 깨끗하게 넘겼는데 다시 사올 때는 뭡니까? 저렇게 구질구질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환매권자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무슨 신청말소? 공동신청말소입니다. 두 번째,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기가 말소돼요. 말소됩니다. 자, 책 보면 환매 특약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 무효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하을이 의사 문의자예요. 그럼 없애야 되겠죠. 또 환매 기간이 도가란 말은 경과예요. 환매 기간이 경과였어요. 그때는 환매를 없애야 되겠죠. 그때는 가마거리 무슨 신청 말소? 역시 공동 신청 말소예요. 말소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행사와 뭐가 아닌 경우, 행사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됐고. 자, 161페이지 봐요. 자, 6번 무슨 등기? 신탁. 요건 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시험이 잘 나온 편이에요, 신탁이. 신탁이 시험 잘 나온 편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신탁 한번 볼게요. 자, 봐요. 여기에 이렇게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요걸요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재건축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101동, 102동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101로, 102호, 103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1로, 102호, 103호 이렇게 했어요. 자, 뭐 하려고 한다?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하겠어요? 안 그러면 정비사업자에 맡겨서 그게 하겠어요? 맡기는 편이 많겠죠? 자, 그러면 요 주민들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신탁자라 합니다. 신탁자고 여기에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자, 둘 사이에 무슨 계약하느냐? 신탁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보존, 설정, 이전해서 이렇게 넘겨요. 넘기는데, 근데 이게 법에는요, 보존, 설정 다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뭡니까? 이전입니다. 거의 이전이에요. 만약에 보존, 설정할 때는 금인을 받을 필요 없지만, 여기만 이전일 때는 뭡니까? 금인을 받아야 돼요. 계약에 한 소유권 이전은 금인 받아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1번. 주민들 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여기 등기 원인은 신탁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 등기를 하고요. 신탁 등기를 하고 여기에 수탁자 적어줘요. 수탁자 뭐 정비사업자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 원부를 첨부해 줍니다. 신탁 원부 제7로 이런 식으로. 그럼 신탁 원부가 뭐냐 봅시다. 자, 재건축하려면 뭐예요? 신탁 기간이 나오겠죠. 또 수탁자의 성명 주소, 신탁자의 성명 주소, 수탁자가 잘못했을 때 해임 사유, 또 신탁의 목적, 이런 것을 넣으러 말한다? 신탁 원부라고 합니다. 이 신탁 원부는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고, 연구 보관합니다. 연구 보관하고, 그 다음 여기서 봅시다.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 신탁 원부 있죠. 이게 신탁자의 성명 주소 다 다르겠죠. 그럼 신탁 원부는 이 전체 하나의 신탁 원부겠어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겠어요? 성명 주소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신탁 원부가 아니고 뭡니까? 매 부동산마다 무슨 신탁 원부다? 별개의 신탁 원부입니다. 자,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무슨 원부다? 신탁 원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있죠. 동시에 합니다. 한 명과 똑같죠? 요것도 8월 10일이면 요것도 8월 10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한 명은 뭐라 했어요?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라 했겠죠. 신탁은 다릅니다.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해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 29조 6항 방식에 어긋난 사유로 각하돼요. 각하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봐요. 지금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죠? 등기됐잖아. 자,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으로 했지요. 소유권자는 누구로 본다? 수탁자로 봅니다. 자,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자 누구로 본다? 수탁자로 봐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에요? 고유재산 아니에요? 아니지. 신탁의 목적하에 있는 재산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소유권자로 고유재산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재산 아니기 때문에 이 수탁자 개인일 때 있지요.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고유재산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봐요.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죠. A라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주민들 명의에 대해서, 신탁자 명의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가야 돼요. 수탁자 명의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가야 돼요. 수탁자겠죠. 대내적 대조 소유권자 누구로 보니까? 수탁자로 보니까. 그래서 요 수탁자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가압류가 들어가야 돼요.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요거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신탁 등기 있죠. 요걸 누가 하느냐 하면, 이거 옛날에 하고 바뀌었어요. 이거 옛날에 공동이 지금 딱 다릅니다. 신탁 등기나
또 신탁등기의 말소지요. 신탁등기의 말소 다 요거요. 요거 기억해야 돼요. 수탁자가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합니다. 자, 신탁등기나 신탁등기의 말소는 다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요, 2인 이상일 때는, 2인 이상일 때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로 봅니다. 합의로 보니까 등기부에 있죠. 등기부에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합의에 뭐를 기록하고,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하잖아요. 자,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요 신탁된 토지 있죠. 요거에서 원칙은, 하필이 원칙이 돼야 안 돼요. 하필이. 원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느냐 봅시다. 하필할 때는 소유자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근데 요 소유자 다 다르죠? 그래서 하필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책 한번 봅시다. 자, 줄 거 봅시다. 자, 161페이지. 6번에 2번 한번 봐요.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되어 있죠. 그리고 줄 거에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공동 신청이다, 수탁자 단독 신청이다. 수탁자 단독 신청이지요. 그 다음에 그 8번에 2번 보면은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단독 신청 나오고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봐요. 4번에 신탁 공부 줄 겁시다.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공부를 처음 받는 데고, 관로에 뭐 되어 있어요? 내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신탁 공부를 작성한 데 되어 있죠. 신탁 공부는 등기부 일부를 본다 했죠. 광의 등기부입니다. 광의 등기부고. 그러니까 6번, 1번 봐요. 수탁자 여러 명이지요.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공동 수탁자가 합의라는 관계를 표시한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요것도 이제 별표시하고.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부자라는 처분자,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수리하지요. 왜? 아까 했잖아. 수탁자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뭐로 본다 했어요? 소유권자를 본다 했잖아. 본다 했고. 그 다음에,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라는 등기처럼 수리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3번 줄 거예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자, 그 밑에 있죠. 7번에 뭐 나와요? 상속이라는 등기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상속. 자, 찾았습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상속, 우리,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됐어요. 우리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언제 취득해요? 아버지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소유권 취득하지요. 근데 처분할 때는 뭡니까? 처분할 때는 상속으로 인한 무슨 등기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뭐를 요하지 않고,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뭐 한다? 등기한다. 법률 규정이다. 기억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것도 중요한데. 자, 여기에 자식들이요.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장남, 뭐, 차남, 장녀, 차녀 이렇게 했어요.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요 집 있지요. 집을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요. 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을 뭡니까? 형제들 공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요. 요 A 장남 명의로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형제들의 뭘로 해야 돼요? 상소 포기서와 전원에 뭘로 해야 돼요? 인감 증명을 넣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상속이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니까 요 D가 있지요. 내 것만 상속 등기하겠다고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수인의 상속인중 1인이 자기 집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줄 겁시다. 자, 거기가 되느냐 하면은 자, 봐요. 자, 3번에 첫째 줄 줄 거예요.
수인의 상속인이 있을 때 1인이 자기 집만의 상속원에 이전 등기는 된다 되었어요? 안 된다 되었어요? 안 된다 되었죠. 자, 찾았어요? 자, 그러고 1번의 의의에, 자, 다시 1번 되도록 할게요. 의의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자, 그걸 설명할게요. 요 동그라미 2번은요, 요 자체가 독립적인 문제로 나온 건 없고요. 근데 문항 속에는 몇 번 나왔어요? 문항 속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문항 속에는. 자, 봅시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갑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명의로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됐어요. 됐고, 자식들이요. A, B, C, D,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요. 우리 법정 상속이요. 장남, 차남, 장녀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시집 간 딸, 시집 안 간 딸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30, 40년 전만 해도요, 구별했어요. 구별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좋겠어요, 옛날에는? 장남 많이 좋고. 그러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시집 간 딸을 더 많이 좋겠어요, 상속할 때. 시집 안 간 딸을 더 많이 좋겠어요. 안 간 딸을 더 많이 줬어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1대1대1이에요. 1대1대1인데. 자, 똑같이 1111입니다.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법정 상속 등기 전입니다. 자, 봅시다. 형제들이 모여요. 형제들이. 이거 집 이거 이거 집 이거 형님한테 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 내 경우 따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들을 뭘 넣어야 돼요? 상속 포기서와 전원에 뭘 넣어야 돼요? 인감증명 넣어서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남 명의로 무슨 등기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있죠. 등기 원인은 서로 협의했죠.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일자 있지요. 등기 원인일자는 언제예요? 아버지 무슨 일? 사망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정 상속 등기 후가 됩니다. 자, 후가 돼요. 후가 되는데, 자, 이때는 봐요. 이미 여기 뭡니까? 1대1로 등기됐다는 거예요. 자, 등기됐습니다. 등기됐는데 야가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해요. 왜? 형제들이 모이지요. 모여서 이거 저 우리 지분 이거 우리 이거 없어도 살지 않느냐, 야한테 줘서 여기 살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된 것을 고쳐야 되죠. 여기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예요. 자, 무슨 등기? 경정 등기고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차남한테 줍니다. 그래놓고 자 봐요. 등기 원인은 뭐예요? 협의 분할로 인한 뭐가 된다? 상속이 됩니다. 맞죠? 협의했으니까. 근데 여기 주의 좀 해야 돼요. 등기 원인일자 있지요. 등기 원인일자는 이때는 협의 분할일이 돼요? 아버지 사망일이 돼요? 협의 분할일이죠. 사망 벌써 지나갔잖아요. 요거는 무슨 분할이 된다? 협의 분할일이 돼요. 이해되겠죠? 사망 벌써 지나갔으니까. 요거는 무슨 분할? 협의 분할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다 했고요. 자, 뒤로 넘겨봐요. 자, 164페이지. 자, 8번 뭐 나와요? 유정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유언으로, 유정은 유언으로 주는 건데요. 내가 이거 유언으로 준다 하니까 저하고도 관계 있는데, 옛날에 내 친구하고 이제 친구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일이 있냐면, 친구 아버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연속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집 뭘 남겼느냐면은요, 집 한 채하고, 집을 한 3, 4억 대는 모였더라고요. 집 한 채하고 뭡니까? 현금으로 한 1억 5천을 남겼다 하더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겼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삼남일녀예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삼남매가 야가 막내고 친구가 막내고 삼남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데 그 유산을 어떻게 정리하냐. 저 누나, 그 밑에 형들로 봐서는 여동생이에요. 야로 봐서는 누나고 누나가 좀 어려우니까 집은 뭡니까? 누나한테 주고 집은 누나한테 주고 그 다음 현금 1억 5천을 3명이서 나누자. 그럼 얼마예요? 5천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됐어요. 근데 그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막상 어렵잖아, 그게. 어려서, 그래서 내하고 이제, 자기 차 몰고, 옆에서, 난 옆에 있고. 근데 이제 전화가 또 가요.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 형님한테. 형님한테 전화가 내 그 친구하고 막 싸우더라고, 둘이. 그냥 속으로. 야,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끼리 그 협의했다 하더라도, 뒤에 뭡니까? 자기 마누라도 있고. 또 막상 협의해놓고 또 집에 가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랬겠지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야 무슨 일 때문에 형님하고 싸우냐 물으니까 재산관계 때문에 물으니까 아 그 재산관계 이미 해결 다 됐고 무슨 일이냐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둘째가 대구가 고향이니까 포항인데 포항에서 제사 지내자고 서로 제사를 좀 빼돌리려고 싸우고만 하더라고요. 야 그래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야, 참, 이거, 저 훌륭하더라고, 내 보니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훌륭한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4페이지 봐요. 164페이지. 자, 한마디만 덧붙일까요? 뭘 덧붙이냐면, 자, 훌륭하죠, 그 친구가. 자, 그럼 요걸 알아야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같이요. 자, 볼게. 자, 164페이지. 자, 8번. 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자, 7번만, 7번. 여러분, 유정 있지? 이거 의외로 구별 못 하더라고, 이게. 유정하고 정여 있죠, 정여. 정여하고, 뭐, 채무면 이런 걸, 이거 구별하면, 이거 민폐에서 배우지만, 이거 워낙 이제 유정하고 정여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쭉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요 정여는요, 계약입니다. 유정은 뭡니까, 뜻이? 상대방 있는이다 없는이다 없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고 유정은 다시 여기요 특정 유정이 있고 또 무슨 유정이 있어요? 포괄 유정이 있죠. 또 정여는 뭡니까 이게? 사인 정 일반 정여도 있고요. 일반 정여도 있고 사인 정여도 있고 또 부담부 정여도 있어요. 자 무슨 정여? 부담부 정여도 있고. 자, 요거 있고,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둘 다 무상입니다. 둘 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정여부터 먼저 해볼게요. 정여부터. 자, 여러분. 자, 내가 토지를 많이 사모아서요. 많이 사모아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인생은 어차피 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거 뭐, 이 토지가 있어봐야 막겠느냐.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요 토지를 뭡니까? 가이스트에다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스트하고 내하고 뭘 써요? 계약서를 쓰지요. 자, 내 토지를 다이스트에 넘기겠다 해요. 나는 돈 받고 넘기는 거예요? 무상으로 넘기는 거예요? 무상으로 넘기고, 가이스트는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요게 뭡니까? 정여 계약입니다. 자, 무슨 계약? 정여라는 계약이에요. 계약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사인정여는 뭐예요? 요 토지가 가이스트한테 넘어가는데 무상으로 넘어가요. 언제 넘어가요? 내 사망시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무슨 정여? 사인정여고. 그럼 부담부 정여는 뭐냐 봐요. 내가 옛날에 저 법대를 이거 입학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 법대 내에 조그만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이름이 연하도서관인데 왜 연하라고 지었지? 내가 그런 생각 해봤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졸업생 있잖아요. 그 도서관을 지어줬다 하더라고. 졸업생 이름이 뭐예요? 연하입니다, 연하. 근데, 그럼 봐요. 부담부 정여는 뭐냐면은, 내가 요 토지를 기부하면서 뭡니까? 공대생들의 연구 발전을 위해서만 요 토지를 사용하라. 이렇게 부담을 줬어요. 그럼 그걸 받은 대학 책이 뭡니까? 법대생들을 위해서만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 자, 그런 것을 무슨 정여? 부담부 정여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무상이고 뭐예요? 다 계약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대방 없는인데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는 상대방 없는이다, 있는이다.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상대방 있는인데.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분이 평소에 나한테 잘해줘요. 음료수도 뭐 갖다 주고 있잖아요. 한 번씩 칠판도 깎아주고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제가 이제 한 10일 전에요. 로또에 200억이 당첨됐습니다. 요새는 로또에 뭐, 그리 당첨 안 되잖아요. 옛날에 한번 있었잖아요. 초창기 때 춘천에 뭐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200 얼마 당첨돼가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 됐다 한번 있었잖아요. 운날 떴다 하던데. 자, 봅시다. 당첨됐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한테 당첨된 사실을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안 알립니다. 그 인터넷 보니까요. 조사해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마누라하고 남편한테 알리겠느냐 물으니까 안 알리는 응답이 더 많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요, 나도 그 이해되더라고. 왜냐하면 마누라 남편한테는 몰라도요, 친구한테는 안 알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리가 보통 평소 때는 뭡니까? 친구 찾아가, 아, 어려운 일 있다. 힘들다 하면 어떻게 돼? 친구가 힘들 익하잖아요. 로또 당첨되고 나고 그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야,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뭡니까? 이게, 그런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봅시다. 당첨됐는데, 그럼 강의하러 와요? 안 와요? 이게? 세종에?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당첨돼도요, 강의 이틀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너무 놀아도 안 돼요. 알겠죠? 자, 오는데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대구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맹장염 걸리가 있잖아요. 수술비가 2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내 수술비 빌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학원에 와서 있잖아요. 로또 200 당첨됐는데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이분한테 200만 원 돌려야 되겠어요. 야, 그거 뭐 합격한 안 뒤에 뭐 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갚아라. 그게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받겠다 해야 되겠어요. 안 받겠다 해야 되겠죠. 그럼 봐요. 내가 이분한테 돈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채무 면제 아니에요. 자, 계약이에요. 날 일반적으로 사표시에요. 일반적으로 사표시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있잖아. 이걸 뭐라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중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요거 이제 거의 비슷한데 약간 틀려요. 봐, 이거 한번 봐요. 제가 토지를 아까 사모았다 했잖아요. 사모았는데, 공수래, 공수고. 자, 빈수로 왔다, 빈수로 가잖아.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요. 유언으로 있잖아, 유언으로. 이 토지 이거, 좋은 일에 쓰고 싶다. 내 사후에 이걸 가이스트에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스트하고 계약한 거예요? 나 일반 제사 표시예요. 일반 제사 표시. 가이스트는 계약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이스트뿐만 아니라 뭐예요? 과원, 양로원, 특정의 상대방 없이 누구한테 살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상대방 있는이다, 없는이다. 없는 단독 행위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자, 요걸 잘 들어봐요. 여기서 두 개를. 자, 여기 유정자가 있어요. 유정자. 자, 여기에 토지, 건물,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고, 여기에 수정자가 있어요. 수정자가 있는데, 자, 유언으로 주는 자고, 이건 유언으로 받는 자예요. 이거 전부 다 주는 것은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고, 상가만 주는 것은 특정 유정이지요.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재산의 3분의 1을 모교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가이스트 해주겠다. 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과원해주겠다 합니다. 자, 이런 거는요,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3분의 1이잖아요. 자, 뭐라고? 전체 뭐라고? 3분의 1이잖아. 근데 무슨 유정이다? 포괄 유정입니다. 자, 전체 3분이니까 무슨 유정? 포괄 유정. 자, 여기 수정자고. 근데 아버지가 이러면, 한 40점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또 시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어? 싫어할 확률이 좀 있죠? 그러면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집행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 유언 집행자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 유언에 찬성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인도 못 될 수 있다? 유언 집행이 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근데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상수형이 요원지 편차는 따로따로 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포괄주행입니다. 자, 여기 잘 들어봐요. 이건 좀 복잡해요. 포괄주행일 때, 요 수정자가 언제 취득합니까? 언제 취득한다? 유정자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취득합니다. 자, 유정자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취득해요. 근데 처분할 때는요, 유정자 명의로 팔아야 돼요? 수정자 명의로 팔아야 돼요? 수정자 명의로 팔아야 되지요. 처분할 때는 뭡니까? 처분할 때는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괄주행입니다. 자, 수정자가 언제 들어간다? 유정자 사망 시에. 처분할 때는 뭐예요?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특정 유정은 달라요. 특정 유정은 요 상가마 취득하는 시 무슨 유정? 특정 유정이죠. 요건 다릅니다.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 언제 취득하냐면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취득해요. 자, 언제 취득한다? 수정자 앞으로 무슨 등기 됐을 때? 등기 됐을 때 취득해요. 다르죠? 다시 할게. 포괄유정 언제 취득한다? 사망시. 특정유정 언제 취득한다? 등기했을 때예요. 자, 됐고.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잘 들어봐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요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특정유정과 포괄유정의 공통점이에요. 요거 둘 다 있죠. 요 등기할 때 있죠. 요건 처분할 등기, 요건 취득할 등기죠. 등기할 때 둘 다 있죠. 둘 다. 둘 다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자,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하고 요때 유정자의 등기 필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공동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둘 다 있죠? 요 등기할 때 있죠? 둘 다. 요것도 시험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둘 다 상속 등기를 안 거칩니다. 상속 등기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 바로 등기해요. 둘 다, 책에 다 있습니다. 상속 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둘 다. 요건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기억나요? 아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집만 등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근데 유정은 뭡니까? 연대관계 별로 없죠. 연대관계 없으니까 다릅니다. 수인의 수정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됩니다. 되고, 또 여기서 또 차이점이 또 뭐냐, 왜냐면, 요 유정의 목적 부동산은 미등기예요. 미등기일 때는 포괄 유정은요, 수정자가 바로 보존 등기예요.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자, 특정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돼요. 안 되고, 요건 어떻게 하냐면,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입니다. 후 수정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주거 봅시다. 주거 볼게요. 자, 거기에 신청 한번 봐요. 등기 신청인. 자, 주거 164페이지. 자, 기억번 봐요.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상속인 의무자에 대해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죠. 또 그 밑에 줄 겁니다. 세 번째 줄에. 포괄 유정의 경우 전원이 공동 신청하거나, 자, 줄 거요. 자기 집만 등기할 수 있다 했겠죠.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디귿번 봐요. 상속의 경우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제출하지 않지. 의무자 없으니까. 유정은 공동이니까 뭡니까? 유정자에 뭘 넣어줘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넣어줘야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중에 목적 부동산은 미등기지요. 미등기는 어떻게 돼요? 포괄유정은 수신료가 바로 보지는 게 하고 특정유정은 바로 보지 않는 데겠죠. 자, 그거 봐요. 특정유정의 경우 수정자가 직접 소유권 보지는 게 할 수 없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상속의 명의로 보지는 게 안 잊는 게 해야 되고 포괄유정은 바로 보지는 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을 봐요. 유정의 목적부동산은 기등기지요.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유정 특정유 불문하고 상속등기 모두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친다 했죠? 옆에지. 자, 봅시다. 3번에 유증의 효력 나오지요. 자, 포괄유정은 언제 취득해요? 사망시. 첫째 줄에 있죠? 사망시. 처분하기 전 등기해야 되지요. 특정유정은 언제 취득해요? 등기해야 되지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유정의 가등기죠. 유정은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다 생존 중이다. 사망 후잖아. 그러니까 생존 중에 가등기는 수리하지 않고 언제 수리한다? 사망 후에 가등기 수리하고. 자, 마지막 줄에 한번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유정으로 인한 등기가 유류분 동그라미 쳐봐요. 유류분 밑에 두 번째 줄 유류분 동그라미 쳐봐요. 아래 쳐서요. 유류분을 침해한 내용이라 등기하는 뭐 한다? 수리한다 돼 있죠.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된다 돼 있죠. 찾으세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그게 유류분 카는 거 있죠? 유류분 카는 거. 유류분 카는 거.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유류분을 혹시 그 들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유류분. 한 분, 두 분. 한 분도 안 들어봤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시 들어보면 되는 분. 한 분, 두 분. 다 들어봤어? 자, 잘 봐요. 유류분이 뭐냐 봅시다. 이건 좀 사실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갑이 아버지 재산이요. 4억 있습니다. 4억. 4억 있는데. 자, 여기에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장남, 차남, 장녀, 자녀 있겠죠. 자, 지금 법정상속분 얼마예요? 법정상속분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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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아버지가 있지요. 유언으로 있죠. 유언으로 내 죽거든 이 집 있지. 4억짜리 집을 장남한테 주겠다. 이렇게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지금 뭡니까? 고상해가 있잖아요. 이 4억짜리 집을 자식들 너는 욕심내지 말라. 내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 연세대학교에 기부하겠다. 서울대학교에 기부하겠다. 이런 아버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자식들 꽝 되잖아요. 꽝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 법정상속분에, 요 형제들, 자식들 간에 법정상속분 2분의 1이 있죠.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자, 2분의 1이 얼마다? 유류분이에요. 그러면 1억에 2분의 1이 얼마예요? 얼마? 5천이지요. 여기 얼마? 5천. 여기도 얼마? 5천입니다. 5천입니다. 자, 해놓고요. 장남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서울대학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의 눈빛이 이상하죠. 왜? 어릴 때부터 형 오빠 끼고 돌디만 돌아가시면서 시작한다 이게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장남한테 주겠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눈빛을 이상하게 채워요. 뭡니까? 아, 이걸 장남을 주겠다고 뭘 받았어요? 이걸 공정값이 받았어요. 공정값을 받아서 장남이 등기했어요. 등기하면 유류분을 침해했어요? 침해 안 했어요? 5천만 원. 침해했지요. 일단 침해하더라도 등기 신청은 만다. 일단 수리합니다. 수리해놓고요. 나중에 있죠. 나중에 유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은요. 반환 청구하면 이거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뭘 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요. 만약에 야들 3명이 유류분 반환 청구하지요.
그래도 장남이 얼마 받아가요? 4억 중에. 야들 3명 유럽은 11,000 가잖아. 그때 장남은 얼마 받아가요? 1억 5천 아니지. 2억 5천 받아가잖아요. 정말 이해됐어요? 근데 야들은 유럽은 11,000 보통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유럽은 11,000 가면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요? 콩가루 집안들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야는 뭡니까? 워낙 급하니까 유럽은 11,000 거예요. 그럼 장남 얼마 받아가요? 3억 5천. 야는 얼마 받아가요? 5천 받아갑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요, 정여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만원천구는 뭡니까? 유정이 있으면 안나로도 몇 년 내에? 1년 내에 유럽은 만원천구 하면 무조건 돌려받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요, 늦게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65세 첫 딸을 봤어요. 그러면 밑에 애들은 장성했고, 그럼 딸이 뭡니까? 눈에 밟힐 거 아니에요. 전재산 다 줘버려요. 그럼 밑에 본체 자식들은 그거 되잖아. 최소한 뭡니까? 자기 받을 법정 상속분의 이번에는 뭐예요? 유럽은 반환 청구를 통해서 뭡니까? 찾아올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유정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1년 내란 말은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도 안 뒤에요. 한 7년 뒤에 있잖아요. 그 딸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걸 알았어요. 뭐 그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유럽은 반환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일단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하고 나중에 유류분하는 쪽 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오빠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럼 뭡니까? 오빠야 내 목도 걔가 어떻게 돼? 막 싸우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집안이 잘못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점잖게 이야기해요. 오빠야 너 혹시 중개소금 받아보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이 있던데 오빠야는 아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요. 재산 좀 장난 같은 경우 다 합니다. 되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어디를 하냐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168페이지 한번 해볼게요.